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신령님과 신과 통한다. 통신이라고 해, 통신. 통신을 한다 그래, 통신. 통신이라고 할 때, 요렇게, 신호, 믿음, 이 신자를 이렇게 통신이라고 쓰면 이거는 신과 대화한다. 신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대화.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응, 그래, 어떻게 해라.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응, 그래. 할아버지 뭘 어떻게 할까요? 응, 해라. 이게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화. 그리고 신하고 나하고 주고받고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통신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통신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음을 못 봐요, 처음을 못 봐. 특히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식으로 신을, 여러분한테 있는 신을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는 남의 얘기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신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하고 통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말문통신을 열어준다. 말문통신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제 말문통신 열어주세요. 100%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점을 첫째로 못 봐요. 점을 못 봐. 통신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류들, 이런 것들, 이 원숭이 놈들, 이런 것들 점을 못 봐요. 그 신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빌고 뭐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내리꽃 받기 전에, 내리꽃을 받기 전에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할머니 저한테 오세요, 할아버지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신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신이 왔냐고. 여러분은 그렇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왔잖아. 저절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셨잖아. 일방적으로 왔잖아요. 내가 오라고 원했어, 오라고 초청했어, 오라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내신만 그런 게 아니야. 무당이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는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와 있어. 근데 남의 조상은 언제 와요? 점을 볼 때 와, 점을 볼 때. 구슬할 때 와. 점을 볼 때, 구슬할 때 와 있어요. 와, 온단 말이야. 근데 점을 볼 때도 개똥이네 할머니 와서 실려주세요. 했어요. 개똥이네 물에 빠진 고모 와서 실려주세요. 했냐고. 안 했잖아. 그 다음에 구슬할 때도 이 통신을 한다. 이 신과 통한다고, 이 통신을 이렇게 쓰는 통신이라고, 신과 통한다고 이렇게 통신을 쓰는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지가 신하고 어떻게 통해? 근데 구슬할 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슬할 때 부정을 치고 신령님을 청배했대. 초청해서 모셨대. 지금 조상이 왔대. 근데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굿을 띄어서 굿이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잡히면은 여러분은 오늘 제가 집하고 너 며칠 굿을 할 거야. 그 전까지 나한테 돈 가져와. 그래서 여러분이 신당에 돈을 넣어도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조상의 직위가 느껴지잖아. 마음, 감정 이런 거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굿상을 차려놓고 부정을 치고 신을 청배한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법사 선생님들 말처럼 자리에 상을 차려놓고 왔냐고. 그 자리에 온 거 아니죠. 그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미리 왔잖아. 굿날 떼어놓고 나서 여러분 돈 받고 나니까 왔잖아. 주원카드 올려놓으니까 왔잖아. 그때 굿날 며칠 있으니까 오늘 오지 말고 그날 오세요 그랬냐고. 여러분이 오늘 오지 말고 그날 오세요 라고 했어. 아니면 여러분들 주원카드를 쌀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초에다 붙여놓으면은 맨날 몇월 며칠 굿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놓을 거 아니에요. 써놓으면은 그날 오냐고. 그 전에 오잖아. 그 전에 와서
굿이 끝날 때까지 안 가고 여러분 몸에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통신한다 오세요 안 한 거잖아. 미리 왔잖아. 저절로 왔잖아. 저절로. 저절로 와서 전려절로 실렸잖아. 여러분들이 저절로 와서 저절로 실렸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이 무당의 내 조상도 남의 조상도 기본은 지기와 지기 플러스 감정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지기 플러스 감정.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실렸다는 걸 어떻게 알아? 온 줄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실린 거 온 건데 여러분이 오라고 안 했잖아. 초청 안 했잖아. 근데 저절로 왔잖아. 저절로. 신은 일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저절로 느껴지잖아. 저절로 느끼는 것이 감정이고 직이란 말이야. 직이. 어디? 여러분들 터에 고사를 갔어. 터에 고사를 갔어도 떨레떨레 음식 차려놓고 가서 상 차려놓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기 귀신이 있네. 야 빨리 상 차려라. 저기 귀신이 있다. 여러분들이 오라고 했냐고. 이땐 여러분들이 갔지만 그 귀신 보고 여기 터에 있는 귀신 와! 터에 있는 귀신 들어라! 이렇게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저절로 있잖아. 그러면은 일반인은 그걸 봐요 못 봐요? 그 가게 주인은 봐 못 봐? 못 본단 말이야. 근데 가게 주인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 있는 걸. 근데 가게 주인은 몸에 못 실잖아. 가게 주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감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게 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서 말했냐고.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되기 전에도 시장에 콩나물 사러 갔어. 콩나물 사러 갑자기 아줌마 내일 모레 집안에 상문 나겠네. 친구들하고 술 먹어. 한다 맞다. 야 너는 내일 다음 달이면 남자친구가 헤어져. 저 미친년 왜 지랄이야. 술 한잔 또 처먹었네. 내 말대로 돼.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냐고.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저절로 했잖아. 저절로. 신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일방적. 여러분이 점을 볼 때. 점을 볼 때. 할머니 이 사람 왜 올까요? 손님 무슨 일로 올지요? 점 다 틀려. 무슨 점을 봐. 그렇게 점 보면 다 틀려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야. 손님이 왔어. 아니면 예약전을 받아. 예약전을 받고 끊으려는데 아 저게 씨발 돈 때문에 오는구나. 예약전을 끊어. 아 저게 남자 문제로 오는구나. 여러분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야.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일방적이야 일방적. 신하고 그래서 통신을 한다. 통신을 연다. 말문 통신을 연다. 그때 눈으로 보려면은 이걸 무당들이 화경이라고 하죠. 화경. 화경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보이냐고. 할머니 저 사람이 사고 언제 사고 난 거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보이냐고. 할머니 저 사람이 옆에 있는 남자가 하나인지 둘인지 보여주세요. 보이냐고. 손님이 와서 그냥 느닷없이 야 네 옆에 단벌미라는 여자 있는데 키가 좀 작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봤어. 보여달라고 그랬어. 일방적으로 보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몸을 사용하는 거야. 사용. 무당인 여러분들이 어떤 뼈를 깎는 수련을 하고 고통스러운 개지랄을 해도 화경이 안 열려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몸에 실린 상태에서 여러분의 할머니가 내 눈깔을 우리 할머니 눈처럼 쓸 때 화경이 보이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사용하는 내 몸을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할머니 제 몸 갖다 쓰세요 했냐고. 할머니 제 몸 갖다 사용하세요 해봤냐고. 안 했잖아. 어느 순간 할머니가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할머니가 또 우리 할머니 내 다리 아팠지. 우리 할머니 아이고 내 다리야 내 다리야. 그러나 풀리잖아. 우리 할머니가 내 몸을 써야지. 여러분이 지기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그 내 몸이 편안해지잖아. 내 몸이 편해지면 우리 할머니가 자유롭게 써. 그럼 어떻게 더 편해져. 점 잘 나오고 공수 잘 나오고. 그래서 무당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주상이 됐든 남의 주상이 됐든 이분들이 내 몸을 자유롭게 쓰고 일방적으로 쓸 때, 일방적으로 쓸 때 이렇게 저절로 와서 저절로 실리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말을 할 때 이것이 이 무당은 이것이 말문이 열렸다 그래요. 말문이 열렸다. 그럼 이것을 말문이 열리면 뭐해? 점을 보는 거죠. 점을. 말문이는 뭐해? 공수를 주잖아. 공수. 말문이 열리면 뭐해? 그 조상님의 사연을 내기잖아. 사연을.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래도 그저 너 얼마나 이뻐했니? 근데 내가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월남도 터지는 말 내가 돈 벌러 갔다가 그랬는데 내가, 아유 거기서 그냥 내가 총 맞아 죽었잖아. 아이고 내가 너 얼굴만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너는 그렇다고 너 커가지고도 나도 한번 안 찾냐. 이렇게 사연을 내있는 사연을. 이게 이때도 할아버지 이 귀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외삼촌 아유 나 다리 아픈데 외삼촌 당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 좀 해줘봐요. 그런다고 나오냐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첫째로 이 신령님한테 물어봐. 문 물어봐요. 물어봐. 물어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 답이 그게 문답을 하는 경우. 문답을 하는 경우 이 물어볼 때 이 물어볼 때 물어볼 때 물어볼 때 누가 물어봐. 누가. 여러분이 물어보잖아.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이 할머니는 내 몸을 일방적으로 쓸 수가 없어.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버렸으니까 누가 대답을 해요. 내가 대답을 한다면 내가 대답을 해. 이 답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때는 문답을 하면은 문답을 하면 누가 줘. 여러분의 머릿속에 만들어낸 허상이 준다면 허상이 준다면 허상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할머니라고 만들어진 가짜가 있어요. 그 가짜는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일 모레 기도 가자 아이고 내 새끼야 그래 걱정 마라 내가 그래도 너 내년부터 불려줄게 아이고 우리 새끼 옥수도 안 갈고 그냥 뭐하냐 옥수 좀 갈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야야야 내 옥수 같은 거 뭐 필요해서 할머니가 물 먹냐 차라리 할머니는 고기 사다 줘라 이놈아 아이고 그렇게 내가 고기 씹었다고 먹고 싶다고 내가 그냥 너한테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게 해준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고기도 하나 안 올리냐 고기도 하나도 안 먹냐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괘씸하지만 불쌍하다 내 새끼 이래야지 내 몸에 실리는 거예요 아유 내일 모레 기도 가자 지리산이나 가라 아이고 내가 네 도사 할아버지인데 아이 북각과를 내가 거시 쓰자 이거 가짜예요 진짜 할아버지 아니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든 할아버지야. 통신한다. 말문 통신 연다. 글문 통신 연다. 통신한다. 할아버지 화경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화경 열어주세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정신병자 되면 어떻게 해요? 피똥 싸는 거야. 피똥. 원숭이들아. 그러다 너희들 피똥 싼다. 그리고 원숭이 따라다니는 이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아. 에휴. 그래가지고 무당 노릇 해먹겄냐? 손님 없으면 알바라도 다녀. 그리고 경문책이라도 읽어봐. 기도 다니고 토굴에다가 촉 켜놓고 다니지 말고 이 등신들아. 그래가지고 불려먹겄냐?